로이스터 감독님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대화가 됐나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그런 거 재미난 거 재밌어. 한국 이런 거 재미없어요. 아 한국 패스. 아 외국인 감독이랑 인연이 깊으시네. 미국을 갔어야 되네. 좀 로이스터 감독님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캠프도 가고 대화가 됐나봐요. 토요일 제가 또 부상이 그때 오고 SK에서 또 저를 2차 드래프트 아 2차 드래프트로 가죠. 네. 아. SK 있을 때 그러면 김성근 감독인가요? 아 이만수 감독님. 아 이만수. 아, 네. 그 이후군요. 네. 김성근 감독님. 어떠셨어요 감독님들 다? 저는 다 괜찮았어요. 시청자분들이 사실 그런 거 재밌어. 한국 이런 거 재미없어요. 아 한국 패스. 오케이. 네, 한국. 저는 한국 하는 이유는 뭐 내가 뭐 김정박 감독님 뭐 알면 뭐 얼마나 알고 아. 또 봤으면 또 얼마나 뵙고 신인데 일체이가 그럼요 말 한마디 섞어보는 게 제대로 없을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독님도 기준으로 봤을 땐 한 분만 경험해 보셨고 그렇죠 두 분 경험해 보셨고 세 분? 네 분 네 분?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실망 감독님 아 외국인 감독이랑 인연이 깊으시네 미국을 갔어야 되네 메이저를 갔어야 되네 우승 선수는 고등학교 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름 그래도 프로까지 가셨으니까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한 50여 개 되나요? 지금 기준으로 80개 지금 기준으로? 본인들 갈 있을 때? 저 때는 42개? 42개 두 사람은 뭐 한 살 차이니까 50개 정도에서 60개 거기서 졸업하는 게 보통 졸업하고 드래프트 신청하는 게 한 학년에 10명이라고 보면 돼, 한 학교에 한 학교에 10명에 500명 아니죠, 대학생도 있으니까 1000명. 1년에 1000명이 나오는데 1000명 중에서 100명. 그럼 상위 10%엔 들어야 그렇죠. 일단 프로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프로에 또 가더라도 뭐 1군까지 또 데뷔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또 탑랭커 뭐 유명한 뭐 이정우 선수나 뭐 이런 거기서 또 1%죠. 그렇죠. 거기에서 또 1%.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야구 보면서 아 저것도 못 잡아 막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 막 실책 막 하고 하면은 아 왜 저렇게 플레이하는 거야. 사실 그 정도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잖아요. 완전 0.1%로 1군에서 시합을 뛰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대단한 거예요. 각 팀에 지금 기준으로 아마 등번호가 100번대가 넘는데 그럼 신고 선수까지 다 합치면 구단별로 한 100명 정도? 넘어요. 선수층을 이제 저희는 1, 2, 3군도 있고 대학원에 뭐 있고 많이 뛰는데 진짜 1년에 받는 선수도 20명이 안 되는데 나가는 선수도 26명, 30명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때요? 지금도 프로야구들 보시잖아요. 뭐 신동엽 코치와 팀이 없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두 선수는 지금도 프로야구 하고 있는 구단이잖아요. 네. 본인들 팀 경기 보면 어때요? 너무 잘 보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저도 원래 안 보다가 4인 야구 한 번씩 하면서 요즘 보는데 후회가 있죠. 어떤 잘할 걸 그때 부지런하게 할 걸 네, 열심히 게으르게 하지 않고 네. 때늦은 후회네요. 네. 저희 자체 청백전 할 때 양 지금 신동민 코치 오수호 코치가 맞대결을 했잖아요. 관록의 신동민, 열정과 투지의 오수호. 근데 두 투수가 되게 상반된 네,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정윤 코치는 두 선수 다 받아봤잖아요, 볼은.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신동민 코치는 좀 이렇게 타자들을 좀 요리를 하려고 하는 좀 스타일인 것 같고 오수호 선수는 타자를 좀 힘으로 네. 누르려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 모르겠어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수를 줄이는 피칭. 아, 투구수를 줄이는 네, 투구수를 줄여서 나는 무조건 완투로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길게 던진다는 아, 그리고 마인드가 좋네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아직은 젊으니까 힘으로 좀 업로드하는 스타일. 최고 구속이 전성기 때 어느 정도? 저는 아마추어 때는, 대학교 때는 47. 147? 네. 사이드인데? 네. 근데 호로 가서는 43? 4? 사이드. 사이드가 140이 엄청 빠른 거 아니죠? 근데 그 확인을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저기 누가 지금 심판도 있으니까 아 같이 운동했던? 증인이 있다 그쵸 증인 야 이거 확인이 안 되네 증거 이거는. 우리 때는 증거가 없는 게 영상이 없어요 우리 때는 거의 우리 때는 중계를 거의 안 했으니까 우수호 선수는 전사 최고 구속이 어느 정도? 150 152? 네. 아 152는? 그냥 저 눈 이렇게 감았다 뜨면 바로 들어와 있겠네요. 까맣 때 들어옵니다. 까맣 때 까맣 때 많이 까맣 때 프로 생활할 때 상대했을 때 타자로서 몇 킬로까지 그때 박현준 그분도 잘 던졌습니다. 네, 네. 154 정도 와 사이드 사이드인데 154? 네. 야 그런 거는 어떻게 쳐요? 그냥
어떤 그 스포츠 다큐에서 봤었는데 0.4초? 그걸 타자들은 머릿속에 공이 나오는 순간 본능적인 감각으로 하는 스포츠가 이제 야구다. 신동민 코치는 사설이 너무 길어. 그냥 지금 아니 이게 할 말이 많아. 제가 포크볼 특집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서 선수한테 사회인 야구도 포크볼 던질 수 있다 해서 한번 저희가 특집을 합니다.